여러분, 엄마리랑 들으셨습니다. 수아이님을 불란서로 모시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어떤 장소인지 제 얼굴을 보여드려야겠네요. 실방 장소는요, 세종시에 위치한 파랑돌, 파랑돌이라는 프랑스 앤틱 전문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형님, 사랑하는 우리 형님이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친형님은 아닙니다. 알고 제가 이렇게 긴밀하게 지내는 우리 형님이 운영하시는 샵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흔쾌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소는 프랑스의 앤틱 가구, 그다음에 생활 자기, 그 다음에 생활 소품들, 그걸 취급하는 전문점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파랑돌이라 치시면은 그 블로그도 있고,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종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 프랑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자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명화도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물건인데 국내에서 예, 만든 가짜가 아니라 명품들입니다. 최소한 30년 이상, 2, 30년 된, 뭐 심하게 100년도 된 인형들입니다. 예, 가구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장인이 만든 가구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 확대 좀 한번 해드릴까요? 여기 천사들 있죠? 요게 프랑스에서 가져온 피아노입니다. 아주 고가의 피아노입니다. 이 샵에서 가장 이제 비싼 물건 명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자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는 순간 저거 내가 수집하는 건데 나 우리 집에 있는 건데 그러시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은 우리 형님께서 프랑스에 가셔가지고 골라오신 거예요. 아주 대단한 신면을 갖고서. 네, 보십시오. 여기 명화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천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조명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조명들도 국내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우리 형님께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프랑스에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물건들을 골라오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너무 조명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프랑스 직수입품입니다. 쉽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좀 이따가 한 9시경쯤에 우리 형님을 모시고서 좀더 자세한 거 설명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형님한테 얼굴 내밀고 우리 방송합시다 했더만 아직 쑥스러워하셔가지고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파랑돌 형님을 한번 모시고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량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씨네요. 정씨. 전명이 우리 정씨입니다. 형님도 전시입니다. 명희님. 반갑습니다. 전 얘기할까요? 뭐 어째 뭐 몰라. 얘기해요. 이름 얘기해도 우리 상관없습니다. 형님 이름은 전재승입니다. 전재승.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파랑들이 언제 세워졌죠? 세워진 건한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이쪽 세종, 네, 그렇죠. 세종으로 이사 온건 4년. 아, 그전에는 그렇죠. 대전에 있는 전민동. 네, 네, 그렇죠. 전민동에 있다가 4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프랑스 관련 앤틱 샵을 운영한 건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처음이십니다. 전혀 아니고요. 처음 국내에서 아닌가요? 처음은 아니고. 아니, 처음이라고 해드려야지. 많이 있고. 내가 사기 치는 것 같잖아. 물건들은 뭐지? 다 모든 물건들이 뭐몇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밖에 없는 것들이죠. 다른 샵에 가면 없는 것들. 여기는 소위 말하는 희귀템입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는 희귀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가져온 희귀템입니다. 국내 유일한 제품들입니다. 거의 그렇죠. 예. 주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 거죠? 좀 설명 좀 예, 해주실래요? 주로 제가 주로 많이 수집한 게그 도자기. 여기 도자기 보시죠. 이류,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림. 그림, 저 위에 보이는 거, 요 예, 그림 말씀하시는 그림들, 예, 거예요? 그림들, 예.
프랑스에 가져오신 거 맞죠? 다 프랑스에서 갖고 왔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뭐 네. 이렇게 가구나 뭐 기타 뭐 요 가구는 네. 저쪽에 네. 여기 네. 보이는 게 가구 요게 가구죠 요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조명들 아 조명들 네. 조명. 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천정에 이렇게 조명이 있습니다 이게 예, 국산 조명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제작된 조명들입니다 그렇고요 네 당선 이거 위치가 네. 정확히 어디죠? 세종시 장군면 네. 네. 세종시 장군면 네. 평기, 위치 평기길 예? 평기길. 아, 평기길. 예, 180-21. 아, 180-21. 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세종시. 세종시. 장군면. 아, 장군면. 아, 제 얼굴 보여달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제 얼굴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예. 형님 얼굴은 잠깐만요. 세종시 장군면. 예. 평기길. 아, 평기길. 180-21. 아, 180-21. 21. 예. 네, 여기가 그러니까 세종도가 가깝고, 네. 공주도 가깝고, 네. 청주도 가깝고, 네. 인근에 계신 분 한번 놀러 오시면은, 네. 콕 집다, 그, 뭐지, 그. 아, 채널? 그 채널 보고 오셨다라면은 제가 네. 반갑게 한번 차도 아, 같이 하시고. 특별 세일입니다. 특별 세일. 예, 예. 특별 네. 세일. 예. 얼굴 보이세요? 아, 명인이 크크크. 네, 오희 형님. 세종시 그대로 받아들여주셨네요. 장군면 평기길 180-21번지.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네 여러분 혹시 이런 프랑스 그 앤틱 가구 앤틱 소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오픈은 10시부터 8시까지. 아, 가게 오픈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6시, 6시요. 6시. 네. 아, 6시. 네. 제가 네, 여기는 이제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종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파랑돌 형님께서 갖고 계신 제품 중에서 제일 잘하고 싶은 게 요 피아노인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이건 제가 처음에 프랑스에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앤틱을 처음 뭐지 시작할 때 그냥 겁 모르고 산 피아노입니다. 지금 같으면 절 살 수가 없었을 텐데. 네. 그때는 이제 겁 없이 그 뭐지 그 엄청난 가격을 주고. 몇 년 돼서 사셨죠? 그러니까 2007년도인가 8년 돼서 샀죠. 아, 2007년. 그때 네. 얼마에 사셨어요? 아, 그건 비밀이고. 아, 영업 비밀이랍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이게 어디 썼던 피아노입니까? 프랑스? 아, 프랑스에 원래는 이게 그 마르세유 시청에 있던 건데. 마르세유 시청이요? 네, 마르세유 시청에 있던 건데. 와, 대박. 그게 이제 그 1890년대. 1890년도? 그러면 100년이 훨씬 전. 네, 그때 그 마르세유 시청에 있었는데. 와. 그때 그 프랑스에서 뭐 그게 있다더라고요. 법이 바뀌어갖고. 네, 네. 공공 건물의 그 종교적인 그 조형물들은. 네. 그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1890년대면은 계산하면 130년 된 건 맞죠? 그렇죠. 예. 저 여러분 보시는 이 피아노가 프랑스 마르세유 궁전 시청에 있던 130년 된 피아노입니다. 아, 여러분 진귀한 물건 구경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 것 같아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상. 아 여기 부조 보이시죠? 저기 피아노에 부조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적인 거는 그 공공 건물에 이제 비치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처분한 게 그걸 불화된 게 그게 이제. 손을 거치하고 저한테까지 온 거죠. 예. 네. 네. 여하튼 오늘 이렇게, 우리 파랑돌 아주 멋진 장소를 우리 제공해 주신 우리 파랑돌 사장님께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뭐야, 동영님, 우리 진도 특파원님께서, 우리 기자님께서 취재 들어오셨습니다. 아, 우리 꼭지따 안부인님하고 형님을 좀 잠깐 해달라.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요청을 했더니만 두 분이서 열심히 변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진도 특파원 김도현님께서 취재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립니다. 자, 나갑니다, 여러분. 자, 저 멀리 있습니다. 저 멀리. 자, 안녕하세요. 손 한번 들으세요, 두 분. 저 옆에 우리 마스크 쓰고 머리 희신 분이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로 제공해 주신 우리 파랑돌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모자 쓰고 계신 분이. 네, 반갑습니다. 가장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꼭지따
와이프입니다. 아, 와이프가 아니라 군림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네. 프랑스 파리박물관 오늘 청경래님, 아, 맞습니다. 역시 청경래님은 믿으시, 변장까지 하시고, 자 동현님께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동현님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사모님, 콩님, 형님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우리 아빠님께서,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옹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 보면 이게 화면빨 받는다라고 계속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방송 한번 타면은 계속 나오려고 해요. 빨리 이제 닫아야 됩니다. 계속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형님 인사 좀 하세요.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사랑님 하이로 반가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형님께서 큰 열심히 하셨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얼굴을 보여드리게 되게 쑥스러워하십니다. 좀 샤이하세요. 그러니까 부끄럼도 많이 타시고.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여러분, 아까 우리 진도에 계시는 김동현 특파원님께서 요청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변장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